네, 오늘은 국어를 가지고 한번 과정과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볼 텐데요. 국어는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국어를 하나 가지고는 이제 이 느낌의 반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도 되어 있을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지만, 그 가장 국어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벽돌 위에 살짝 앞머리가 좀 크게 나오고 좀 멀어지는 어떤 공간관계도 그렇고 좀 가장 효과적인 어떤 위치가 이런 정도의 자세가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그리는 것도 이제 좀 효과적으로 그려줄 수 있는 앞쪽을 좀 강조해주면서 중간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풀어져가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좀 효과적인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제 스케치를 할 때도 어떤 큰 느낌을 먼저 이제 어떤 위치라든가 특징을 먼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래서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자기가 이제 강조해 주고 싶은 그 어떤 주둥아리 쪽이라든가 눈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만 더 이제 섬세한 표현을 요하는 이런 자리를 좀 신경 써서 스케치를 해 놓으시면 먼저 어떤 북어도 그렇고 또 모든 물체들은 이제 이 어두움의 그늘 자리를 먼저 크게 어떤 빛의 느낌이 충분히 날수 있도록 양감을 내는 거를 이제 처음에 할 때, 초벌할 때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니까요.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둠의 어떤 그늘 자리에 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중간 톤 자리.
큰 어떤 전체적인 큰 덩어리의 느낌이 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집중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요하는 그런 자리에 강조를 해주면서 묘사도 좀 들어가지고.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가면서 그 앞에 중앙 어떤 중간 뒤에 대한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면서 그 집중력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중간 뒤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큰 느낌이 이제 제대로 났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어떤 북어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 시선을 끌면서 멀어져가는 어떤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내는 거를 이제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앞에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자세한 어떤 특징들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중간 정도의 어떤 부분에서 적당한 앞에 비해서 이렇게 힘이 좀 반감되는 반 정도 좀 약해지고 또 좀 더 멀어져 가면 좀 더 약해져 가는 어떤 그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좀 산만하다 싶으면은 좀 어떤 물질이라도 좀 자연스럽게 좀 눈을 스며시 뜨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은은하게 표현이 되면은 이제 더 좋고요. 이렇게 이제 딱 봐서 눈을 스며시 뜨고 봤을 때 집중력이 이제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거에서 색감의 어떤 힘의 변화랄까 그런 것들을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면 이제 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어떤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